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CS 5603원 45%입니다. 아, CS 사셨어요?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건 이제 정치 이제 테마들하고 전문가님이 살아계셔서 뭐 200% 300% 올라간다 그래서 샀지만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요즘도 그런 전문가가 있는지 그게 전문가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게 뭐 두 배, 뭐 200배 간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저 좀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지금 방송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방송하고 싶어요. 도대체 그 사람 머리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 네. 아, 이제 그냥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한테도 네. 제가 혼내주고 싶어요. 네. 저는 그렇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면 이 자본주의 시장, 특히 이 투자에 대한 시장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고 정말 내가 모르면 당하는 게 이게 투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큰걸 느꼈잖아요 이번에 그죠? 예.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느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일단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통 물량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예. 추천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해서는 안 돼.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거를 약자한테 강자들이 돈을 자연스럽게 뺏는 그런 주체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을 쉽게 얘기하면 총알바지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유통물량이었고 적자에다가 이 테마를 맞춰서 끌어올리려면 세력들을 위해서 시청자님을 끌어올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이 얕거나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앞으로도 다음부터 그러고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올라가지고 네. 정치 테마죠. 정치 이제 이재명 대통령 나온다고 막 올라간다면서 그래서 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세력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을 농락한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이제 어차피 이제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을 우리가 겪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하면서 저도 옛날에 이제 주식 시작할 때 상장 폐지도 당하고 우리 선생님처럼 기가 얇아가지고 막 이거 사면 몇 배 갑니다 사가지고 진짜 정말 뭐 이런 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안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팔지 마세요. 손실이 너무 커서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팔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한 번에 주간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주간에서는 공부 아직도 안 하시네. 아직도 공부 안 하셔요. 예, 공부 저 모릅니다. 모르는데 모르는 게 없어요. 안 한 거지. 이런 거는 정치 테마죠. 이재명 이사회 나오면은 그때는 안 올라가겠나 싶어요. 대통령 나오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이거 테마로 움직이는 거 이거 뭐 기준기 CS는 옛날부터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막 세력들이 막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이제 이 통신 장비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요. 이 회사가. 근데 이거 매집은 돼 있어서 자기들도 손해 보고 있거든요. 이 세력들도 손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지 마시고 있는 거 잘 판다 생각하고 한 번은 튀어 올라올 거예요.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잘 보고 종목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예, 절대 안 하겠습니다. 예, 한번 팍 튀어올르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절대 많이 사지 마세요. 또 물타기 한다고 사면 안 돼요. 네. 선생님, 한번 팍 튀어올르면 상한가 가도 말에 본전도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거래가 좀 들어와 있어요. 얘가 최근에.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금요일 날도 보면 이제 5G 엮여서 움직였어요. 5G 관련주들이 뭐 그러니까 삼성의 6G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같이 따라서 편승돼서 움직일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뉴스를 잘 보고 한번 딱 튀어올른다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2000억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재무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재본 분석을 좀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3월 달 되면 감사 보고서를 제출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재무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정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면 다 적자가 연속으로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재무적인 분석을 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얼른 매도 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긴 해요. 그때 이제 잘 팔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